네, 여러분들, 김한길이랑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최근에 김한길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전부터 굉장히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눈치 빠른 김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김종인이가 계속 윤석열과 좀 티각태각 됐냐면, 김종인은 윤석열에게 어떤 주문을 했냐면, 너 국민의힘 입당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11월에 입당하라고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계속 김종인은 너 대통령 될라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하면 안 된다. 너 계속 그 외곽에 있다가 그쪽 당대표랑 통합을 해라. 그때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한길이 이준석에게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전격 입당을 하죠. 그 조력자가 바로 김한길이에요. 김한길이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한길 말을 듣고 빨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김종인이가 아, 제 옆에 김한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조력자가 입당하라고 그 옆에도 조력을 해준 게 김한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종인이가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파리가 꼬인다는 얘기하잖아. 여기저기서 파리가 꼬인다 막그 얘기가 김한길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면 그쵸?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윤석열 뒤에서 전략을 짜준 게 김한길이에요. 그래서 김종인이가 계속 자기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 파리떼가 꼬인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조력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호남에 동교동계를 규합하고 뭐 이런 짓거리도 지금 다 김한길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윤석열은 뭘할줄 알겠어요. 뭘 어디 계파를 규합하고 뒤에서 누가 하겠어요. 김한길을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은 그러니까 이거죠. 호남과 민주 진보 세력들 그리고 나머지 이쪽 세력 그러니까 탈 진보 세력들을 잡기 위해서는 김한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윤석열에게 그러니까 김종인에게는 그 중도 세력을 좀 맡기려고 계속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목적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에게는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친박 친이 뭐 비박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좀 맡기려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왜냐면 윤석열이가 조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김한길이가 왜 뒤에서 조력을 했냐면 김종인 말 듣다가는 그 이후에 기회가 사라진다라는 말에 윤석열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하시죠? 밖에 있으면 공격은 덜 받겠지만 빨리 들어가서 당을 장악해야지 선거를 이길 수 있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저쪽에서 대선 후보가 나오면 자기네 룰대로 단일화를 하자 그러면 그때는 윤석열은 잊혀진다. 그리고 검찰 수사나 여기저기서 공격을 해오면 윤석열이 방어할 수 없다 그래갖고 계속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들어가서 빨리 당을 장악해야지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김종인은 그렇게 하면 대선 물 건너간다. 윤석열은 중도 확장, 반문 세력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윤석열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태까지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서 조력자 역할만 하고 왜 그러냐면 김한길이가 건강이 안 좋았었잖아. 근데 이게 대선판에 등장하는 거 보니까 건강이 좀 좋아졌나 봐요. 근데 여태까지 지금 김한길이 여러분들 상임 선대위원장을 수락을 했어요. 상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삼김 시대예요. 김종인이가 총괄 선대본부장. 일단 총괄 선대본부장이라는 직책을 김종인에게 줬으니까 김종인은 뭐 자기가 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외부로서 듣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병준이 상임선대위원장이고 김한길은 다른 직책으로 들어갔어요. 새 시대 준비위원장. 김종인이가 총괄 선대위원장, 김병준은 급이 하나 낮은 상임선대위원장, 그 밑에 급은 새 시대 준비위원장.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김종인은 친박과 친비박 한마디로 영남 쪽을 관리해달라 친박 비박 원래 보수 세력 규합을 해달라는 거고
김병준은 노무현 대통령 때 그 같이 참여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김병준은 친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귀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김병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친노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래서 김병준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김한길은 뭐냐? DJ계. 동계동계 이탈 민주 세력들이라고 자기네들이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잡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홍준표가. 제가 보니까 뭐 새로운 거 캣불도 없어요. 어중이뚜중에 그 잡탕들 모임이 그 선대위라고 하는데 저는 참여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잡탕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이 흐려졌어요. 핸드폰을 눌러. 그런 거고요. 결국 김한길이가 새시대 준비위원회.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김한길이가 등장했다. 그러면 좀 있으면 누가 등장할 차례예요. 어? 손학세. 손학세 등장할 차례잖아. 호남 하면. 원래 손학세, 김한길, 개철수, 안철수 얘네들 당깨기 전문가들. 손학세 남았잖아. 동교동계라고 하면서 지금 뭐야? 좀 있으면 손학세 들어오는 거야. 김한길 들어오면. 결국은 여러분들 김한길이가 선대위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수락했다. 보이지 않는 삼김체제에 윤석열 선대위가 꾸려졌고 김종인에게는 저쪽 수구 세력들, 김병준에게는 친노 세력들, 김한길에게는 DJ계와 동교동계를 유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김한길의 역할은 뭐다? 안철수와의 통합. 쟤 좀 말려! 안철수의 정치적인 스승이 누구야? 김한길이잖아. 자, 장치 안 합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저를 당대표 만들어 주십시오. 불러 들어갔고 공동 당대표 만들었잖아. 안철수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김한길. 여러 카드지. 안철수의 정치적 입문을 시킨 게 김한길이잖아. 그래서 김한길을 이용해서 안철수의 깽판을 막고 동교동계를 귀합하고, 그게 지금 윤석열이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죠. 김한길이 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자기는 김정인이 하도 정권 하니까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찾아가서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나름의 역할이 있는 거고,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총괄 선대본부장이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안 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폭탄 좀 한 줘봐. 아, 진짜, 씨. 저는 폭탄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을 설득하는 것은 윤석열이 한 거 맞아요. 김종인을 설득한 건 윤석열이 맞아요. 대표님, 대표님 하면서. 제가 정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나눠야 된다. 그래서, 김한길의 역할. 그쵸?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새 시대 준비위원회가 외곽 조직이라는 거야.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잘 봐야 돼요. 새 시대 준비위원회라는 걸 맡겼어. 윤석열이. 근데, 국민의힘의 소속이 아니야. 그럼 뭐죠? 김종인과 김한길을 따로 놀게 하는 거죠.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니까 김종인이 김한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이해가세요? 외곽 조직이니까, 국민의힘 소속 조직이 아니니까 김종인이가 김한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한길을 별동대 같이 냅두고 김종인에게 정권을 주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김한길, 손학세, 안철수가 모여서 뭐가 제대로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배가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당깨기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무조건 대통령만 되면 된다. 그래서 동력을 모으는 중이고. 그래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원래는 국민화합혁신위 등 여러 명칭을 공유했는데 김한길에 따라서 새 시대로 했다. 뭐 김병준 뭐 이제 삼김 체제면 여러분들 늘 선거는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 대가로 저기 산으로 간다. 과연 아마 김한길이는 뒤에서 윤석열을 통해서 전략적인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그럴 테고 김종인님도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그럴 테고 할 때 아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내용이다. 일단은 제가 보면 안철수 마크맨으로 가장 크게 안철수가 깽판 칠 수 있으니까 안철수 마크맨으로 가장 유용하게 쓰려고 하고 만덕산 손학규도 조만간 등장할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고물의 힘. 고물의 힘. 이게 노인의 힘이 아니라 이제 고물의 힘. 어디서 고철 고물들 다 모아놓고 새 시대를 연대. 고물은 버리는 거야. 고물의 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